구들장을 받치는 구조에서 쓰는 갬돌과 고래뚝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갬돌 받치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들장을 받치는데 구들장이 너무 이렇게 아주 그한 1cm 정도 받치게 되는 것도 괜찮지만은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. 이 돌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다,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 구들장과 이 구들장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, 저쪽에는 갬돌을 받쳤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갬돌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것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쪽 구들장과 이쪽 구들장이 서로 합치는 그 이맞춤 그 밑에다가 받치는 것이 가장 갬돌 받치가 좋은 것이다. 그리고 고래 높이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여기 갬돌로 받친다면은 이렇게 큰 갬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래 바닥에서 이 갬돌을 큰 거를 받칠 경우에는 한 5cm 정도는 그 고래 바닥에 묻혀야 갬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그 자금량도 느려서 몇 개를 못 놓고 하니까 사전에 이 줄고래 뚝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. 줄고래 뚝을 만들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받침을 미리 만든 뒤에 그 위에 작은 갬돌을 가지고 구들장과 만나는 곳에 이를 맞춰가면서 놓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갬돌 받치기가 쉽고 또 작업 능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밑에는 줄고래 형이지만은 기능으로 보면은 화열과 연기가 고래 속에서 움직이고 퍼지는 그 기능으로 보면은 이거는 허튼 고래인 것이다. 그래서 이거는 작업의 편리성도 없고 또 방이 뜨겁게 하는 그 기능성도 얻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부에 한 절반 이상을 주루뚝을 쭉 만든 뒤에 그에 이 갬돌을 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구들 놓는다면은 아주 그 하열이 전체 고래에 잘 퍼지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갬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가지고 그런 안정성도 보장되는 그런 갬돌 받치기가 되는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.